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안이 규모가 조금 축소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국민신고제가 시작되지만 지자체의 준비 부족 때문에 신고를 해도 헛수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적발은 장애인들의 신고 덕분에 크게 늘었지만 과태료 수익금은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급식에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이 지방의회에서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나주시의회에서 축소 수정된 동의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는 캠퍼스와 연구소, 산학연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캠퍼스 부지 40만 제곱미터는 부영CC가,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80만 제곱미터는 나주시가 조성해 한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매년 100억 원씩 10년 동안 1000억 원에다 부지 비용 66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계획은 시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련됐습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1년 예산 8천억 원 규모의 나주시가 재정 압박을 받게 됐는데도 충분한 논의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민들의 공감은 둘째치고 의회 내 토론도 원활하게 보장되지 못한 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주시의회는 클러스터 부지를 한전에 무상 제공할 경우 법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지원금 331억 원을 제외시킨 수정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구소 부지 비용 331억 원은 수정안에 포함됐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 국고에서는 부지 매입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 시 재정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이에 앞서 전라남도 의회도 한전공의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가 1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전은 지자체 재정 지원 방안이 의회 동의를 거친 만큼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이달 말쯤 이행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외국인 환자 증가율에서 광주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모두 4,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7.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원스톱 의료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가 광주 첨단 지구에 주상 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첨단 지구 상인들과 주민들은 어제 광주시청에서 피켓팅을 벌이고 롯데 슈퍼와 영화관이 포함된 높이 150m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일대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해당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하늘 표정이 다소 흐립니다.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날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전 9시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그 밖에 전남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낮부터 차차 날이 맑아지겠고 오늘도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공기도 상쾌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른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광주에서는 신고해도 헛수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남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들과 함께 불편을 없애나가겠다며 안전신문과 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와 횡단보도 등 네 곳에 1분 이상 주차나 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과 앱으로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같은 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누구나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홍보물입니다. 그럼 제 차를 소화전 옆에 직접 주차해보고 신고가 잘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과 앱을 켜고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남구청에가 차가 단속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주정차되어 있는 데가 소화전이 있는지 아닌지 담당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제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시판 등이 나타나야 하고 교차로 주차 위반 사진엔 황색 복선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던 건데 소화전 근처에 주차금지 표시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주시에 설치된 3,100여 개의 지상식 소화전 가운데 주차금지 표시판이 설치된 곳은 10%인 300여 개에 불과하고 교차로 모퉁이에 그려져 있어야 할 황색 복선은 대부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황색 복선으로 되지 않는 곳도 많고 황색 복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청에서도 요구를 받아도 이제 신고를 받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준비 부족이란 지적에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미리 저희한테 그렇게 정비를 하고 법이 시행되니까 정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줬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 상태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준비 신고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 원래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놓고 갑자기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며 시행한 불법 주정차 국민신고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만 깎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장애인들의 신고 덕분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둔 과태료가 정작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청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왜 주차한 것이냐고 묻자 운전자가 변명을 쏟아냅니다. 창문이 막 돼 있었는데 창문이 잠겨 있거든. 원래 이렇게 좀 여기가 주차 받침 아마 안 되죠. 이제는 이제 안 되죠. 예전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자치부가 만들어 배포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광주 지역의 단속 건수와 그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018년 광주시 5개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4천여 건이 늘었고 과태료는 4억 5천여만 원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광주시 각 자치구들이 이렇게 거둔 과태료를 장애인들을 위한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로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지난 3년 동안 거둔 과태료는 40억 원에 이르지만 이는 일반 회계에 편성돼 일반인 주민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별회계로 이제 별도로 관리하려면 이제 관련 법령에가 특별회계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는 과태료를 주차 단속 요원 확보나 홍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공간을 늘리는 등의 목적으로 쓰면서 왜 장애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그렇게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벌금 나온 것은 당연히 재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벌금을 안 내고는 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 일자리도 만들고 장애인들은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 주정차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어제 광주 빛골체육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선 장애인 복지정책의 비전이 선포됐고 초청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즐거운 한마당의 시간이 됐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나 후원인들을 대상으로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됐고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심한 날은 학교에서도 야외 활동하기가 어렵겠죠. 오랫동안 교편을 잡은 초등학교 선생님 3명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 51가지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공동 저자인 산수초등학교 위건욱 교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덥든 춥든 비오든 우리는 논다. 이게 어떤 책인가요? 예, 책 제목처럼 덥든지 춥든지 비오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함께 놀아보자,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선생님의 책을 출판해드립니다라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예, 거기에 함께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 사파를 잘 그린 선생님과 그리고 평소에 체육과 레크레이션에 관심이 많은 선배님이에서 셋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밖에서 체육을 못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편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책이에요. 평소에 그러면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어떻게 이런 책을 생각하셨나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의 1위 활동은 놀이나 체육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장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활동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움직임 욕구들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때 아이들이 엄청나게 선생님에게 다가오거든요.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놀이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추려내고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 51가지의 놀이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어떻게 이 많은 놀이들을 모으실 수 있었나요? 15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봤어요. 놀이도 많이 해봤고요. 교육용역 활동도 많이 해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활동들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놀이도 있고요.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놀이나 아이들이 변형한 놀이도 있어요. 그 놀이들을 저희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을 함께 공저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이 좋을까 고르고 골라서 만든 게 51가지예요. 요즘 특히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좀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날 할 수 있는 실내 체육, 실내 놀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실내 체육 활동들은 일단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작이 크거나 또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경쟁적인 활동보다는 협력적인 활동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나 재미를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준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몸풀기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책상과 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나는 한 발 너는 두 발처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정적인 것과 움직임이 있는 활동이 있고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은 바둑돌을 모아라는 활동이 있어요. 바둑돌을 모아라? 예, 다섯 개 정도의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 바둑돌을 가지고 함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운동신경이나 실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흥미와 그리고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놀이들,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써 만드신 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좀 어떻게 활용될지가 궁금하고요. 서점에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인터넷 검색할 때 책 이름을 덥든 춥든 비오든 우리는 논다를 검색하면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을 보고 좀 구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학부모님 중에서 계시고요.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 관련된 연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 연수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책을 지을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들이 책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행복이 아이들도 행복하거든요. 또 아이들이 행복이 선생님도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현장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데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학교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의 대다수 초등학교들이 급식에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154개 초등학교 가운데 어린이용 수저를 사용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51곳은 어른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어른용 수저를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에 제기해 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의 절기인 고구즈음이 되면 구례에서는 지리산 남학제가 열립니다. 이 지리산 남학제는 산신제를 소재로 한 민속 문화축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수정 여행 작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리산 남학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가 태평과 국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재례의식인데요. 18일 어제부터 3일간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남학사와 화엄사 시설지구 일원에서 지리산 남학제와 함께 국민한날 행사까지 함께 개최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재례의식을 다른 때도 아니고 고구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양력으로 대략 4월 20일 경우가 고구인데요. 네. 이 고구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모짜리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네. 농사지을 준비를 시작하면서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제를 올리는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주말이라 지리산 찾는 나들이객들도 참 많을 텐데 네. 어디서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네, 먼저 화엄사 시설지구 주차장에서 남학사까지 연결되는 면 단위의 민속 음악과 그리고 또 춤 행렬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행렬에 뜨거운 또 농악과 흥겨운 농악과 또 국거리 관람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진귀한 볼거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이어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국태민안과 그리고 또 시와 연풍을 기원하는 남학제례가 이 남학사에서 봉행이 됩니다. 이후 또 처음 녹차를 짓기 시작했던 녹차 시베지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스님 등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올리는 헌공 다례의식도 이곳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녹차가 처음 재배된 곳이 구례라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재례 절차 외에도 이번 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국 정가시조 경창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백두한라예술단의 공연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 흥겨운 노래자랑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게 또 읍면별의 특색 있는 입장식이 또 있어요. 오.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식인데요. 주민분들 엄청 신나시겠네요. 네. 네. 이것과 함께 체육대회가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화엄사 시설지구에서 또 실버 악단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네. 또 난타, 그리고 호남 여성동학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숨은 장사들을 길거리에서 찾아내는 씨름대회도 준비됩니다. 여기는 네. 어린아이부터 또 어른들, 또 장년, 또 연세되신 분들까지 네. 이렇게 각양각색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씨름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읍면별 윷놀이대회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이 밖에 우리차 시음회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 떡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지공예 전시도 함께하고요. 또 항공시연 경기도 함께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 네, 정말 이렇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구례 간 김에 또 다른 곳도 함께 들렀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있을까요? 네, 원효와 연기, 도선, 또 진각국사 이렇게 네 명의 성인들이 머물렀던, 수행했던 곳입니다. 바로 네. 사성암인데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걸터앉아서 있는 모습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약사절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곳이 바로 사성암인데요. 이 사성암은 세속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때를, 묵은 때를 이렇게 하나씩 벗어내는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주차장에서 내려 가파른 그 길을 잠깐 이렇게 힘들지만 이곳에서 사성암으로 들어가는 탐방로에 접어들면 이 소나무 줄기들이 융단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는 걷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한 2시간 산행한 뒤에 이 오산 정상 전망대에서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절경이 최고의 전경입니다. 확 트인 전경을 이곳에서 바라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주말 봄바람을 타고 이렇게 섬진강을 따라 여행을 다녀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지리산 남학제 구례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절도범이 신원조사 결과 성폭행 수배범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에 담긴 음식을 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46살 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음식을 훔친 강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인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지역으로 신병 인계됐습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불법 오락실 업주 등 4명이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로 44살 문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함께 입건된 나머지 4명도 기소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 북구에서 성인용 오락기 4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인데 당초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자반하기 태구자 1루 쪽 빠져 나옵니다. 2루자 2루 늘어서 빠르게 3루까지 3루 1루 요래런 3루 투수 빠졌죠. 중기석에 안타입니다. 3루 허니 따라갑니다. 김민식의 타점 적시타 2대 1 2호 4번 타자 춥니다. 파울 공 빠지죠. 3루전 홈으로 들어옵니다. 초보입니다. 벤스까지 3루자 백업해서 홈으로 한동희 생플라이 타점 높겠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담장 넘기느냐 넘기느냐 다지만 넘어갑니다. 초보입니다. 1루 스킬 넘깁니다. 3루 허민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고요. 타자전 2루까지 스코어링 셋 4대4입니다 3루 가까이 타죠. 우측에 안타입니다. 3루자 허민 또다시 말루 역전입니다. 5대4 김선빈 1타점 적시타. 이번에 토론된 날이었어요. 오른쪽 우주가 높게 뜬동 멀리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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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최영우! 와 이게 정말 실화입니까? 아하 밀어내기 한 점! 9대6! 패스트 나경민이고요. 아하 결국은 밀어내기로 또다시 한 점. 6구! 아하 그러나 밀어내기 또 한 점! 9대8 경기 9회에 대해서 정말 4득점을 밀어내기로 높은 볼이죠.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점 허민 1점 3루 멈춰삽니다. 스코어링 셋 9대9입니다 높게 뜹니다. 자 3루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윙수가 잡았고 3루자 출발 홈런도 홈으로 자 홈에서 경기 끝. 인도의 시성으로 불리는 타고르의 희곡 작품 레드 올랜더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극으로 제작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붉은 협죽도 꽃을 뜻하는 레드 올랜더스는 1차 세계대전 직후 타고르가 집필한 희곡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광부들의 모습을 통해 자유와 근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9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는 연령과 직업,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18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 5.18과 관련된 30초에서 100초짜리 영상작품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행사위는 또 5.18 역사탐방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 임차 버스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